슬픔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뜻은 거룩한 성, 거룩한 토대, 평화의 기초, 평강의 소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도시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고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시편 14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심처럼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구별되어진 장소로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고 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와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 곧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과 같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원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에 떠나서 하나님의 기약대로 아들 이삭을 받았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고 또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되었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성전 건물 없을 때 다윗은 소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짓기를 소원하였으며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많이 한 까닭에 허락지 않아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와 재물들을 다 준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에 올랐을 때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였지만 너무나 다른 정책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로 오는 여인들이 당시에 자기가 섬겼던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영혼을 팔게 되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있게 되고 타락이 있을 이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대왕국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나라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 또한 불타고 허물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가득 찬 그곳에 무너진 기아 조각과 쓰레기들이 남루하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는 동안에는 성전 없이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과 방황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가 쇠하여 무너짐으로 성전이 무너졌는가 아니면 성전이 타락하여 나라가 쇠하여졌는가 우리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성전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시고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성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이 거룩하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 성전을 통하여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예루살렘 언덕 위에 올라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탄식하고 통곡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고 하며 통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실 때 통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바셀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즉 뭐냐면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spiritual gathering 하는 영적인 모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탄식이 안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고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1, 2년 이내에 그전의 IMF보다 훨씬 더 무서운 IMF가 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를 때가 곧 올 거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질까? 이것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의 권력자를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예루살렘,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위기가 극도로 취해 있을지라도 위기인 줄 모르고 있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친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툴 수 있어요. 다투는 것은 그냥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있을 때 다툼이란 게 뭐 의견 충돌이고 가치 충돌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성도는 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I'm the truth라고 했어요. 내가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바탕으로 세우셔야 되고 성도들은 그 진리에 아멘해야 되고 믿음 생활이라는 그 진리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 간의 분쟁이 생기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받고 말씀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단 안에 문제가 생기고 더욱더 상위에 있는 교회 조직일수록 모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 아래서 판단받고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에 가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 잘됐다가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별시킨 걸래요. Separation, 구별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세상의 그 어떤 왕조도 어떤 국가의 법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만은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 진리를 따라 살아라.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분쟁 생기고 교인들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으로 판단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다툽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에 순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판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 간에 사법부에 가서 판단을 요구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욕심을 안 부리면 되는 거예요. 사기를 안 당하려면 사기칠 마음을 갖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니까. 사기 당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고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이름으로 사법부에 제소해서 판단받는 일이 얼마나 많, 여러분 성자 아무도 없어요. 무릎 꿇어야죠. 싸우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득권 때문에 싸웁니다. 이익 때문에 싸운다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건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성전은 구별되어야 돼요. 성도가 뭡니까? 구별된 saints라면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빛이 못 되고 오히려 자신의 사악한 욕심으로 싸움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깽가리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마귀의 뭐라고 수능이죠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살리면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사역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독을 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통곡하고 탄식했겠어요? 왜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입니까? 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종교법이 사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법과 사법권을 다 가지고 가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법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 안 들면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제거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다 사욕을 감추고 탐욕을 감추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슬픈 탄식이 되는 예루살렘 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신 은혜 안에서 살도록 구별되어진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 교회 가자 할 때 기뻐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찬송하면 가슴 속에서 파도치는 기쁨이 막 솟아올라야 돼요.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막 매일 밥하고 설거지해도 아이고 오늘 식사 당분이네, 아이고 내가 왜 집사 됐던가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이것도 기쁨으로 설거지해야 됩니다. 아멘.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간증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를 알게 됐는데 자기 집에 식구가 뭐 이렇게 죽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꾸 설거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하기 싫은 게 설거지였답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맥스웰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설거지 할 때쯤 되면 엄마 엄마 나 친구 집에 빨리 가야 돼 하고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 그러면서 여자친구 집에 쪼르륵 빨아갔다는 거 아마 이웃집에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설거지가 싫어서 친구 집에 갔는데 갈 때마다 설거지하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설거지를 하라고 안 했는데 설거지 그렇게 싫었던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 집에 가자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랍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설거지 할 때는 너무 싫었는데 여자친구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란다. 정신 나갔지. 이걸 뭐 왜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기가 싫은 게 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빗대어서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50일의 기적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또 심심하면 뭐 조금 더 그 전에 뭐 이상한. 그런데 저도 이 50일의 기적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고민이냐면 야, 내 5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교회 들어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몇 사람이나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차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나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는 사람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절대 중요하지 않는 거야. 기도는 나와 너와의 대화였단다. 그리고 마음속에 다 스며드는 게 뭐냐면 목사가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지 못한다면 누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 맞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자 시작해보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맨날 힘들 것 같은데 50일의 기적을 시작하고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제가 일기 때 느낀 기분이 뭐냐면 제가 차를 몰고 우리 집을 가는데 제 마음이 구름 위에 뜬 느낌이에요. 내 그런 느낌 처음 받아봤어요. 붕 뜬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말이 아니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해서 구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나오면 저 계산으로 20, 30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180명이 나왔어요. 이제 점점 갈수록 술은 더해졌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성도들이 아니 50일 동안 나와야 됩니까? 이랬는데 그래요. 그런데 나오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대다수의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물어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만 기다려줘요. 그러는 거요.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아이고 이제 내일 뭐 하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좋고 그렇게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 우리 교회 저녁마다 예배하고 기도가 있어요. 저녁마다 나오시면 되잖아. 50일의 기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50일의 기적이 끝나고 일주만 되면 암말렉 족속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슬픈 고백을 한다면, 아, 내 평생 죽을 때까지 50일의 기적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슬픈 고백이 아니고, 아니,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가 행복하면 되잖아. 할렐루야. 하면 행복합니다. 은혜 안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본 사람과 안 받아본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고 축복이 있는 곳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올 때 항상 짜증내고 싫은 마음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교회 생활 사랑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 교회 생활이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면 축복이 온다. 다시 한번 시작. 시편 122편 6절 이하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해진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형통함과 평안함이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교회가 사랑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행복하고 형통해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직분자들과 직분자들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평안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인데 그 축복의 관로가 막혀버리면 분노로 막히고 미움으로 막히고 갈등으로 막혀버리면 교회가 와도 좋아지질 않아요. 팍팍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춤을 추면서 자꾸 갈등하는 사람을 많이 양산해내요. 그러면 아 오늘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지 하고 마무고 딱 앉으면 딱 앞에 앉은 사람이 그 사람 앉아있어. 그런데 다음 주에는 앉지 말아야지 딴 데 앉아야지 그 앉으면 또 안내위원이 앉으라고 딱 몰고 가는데 앉히려면 그 앞에 또 그놈이 앉아있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도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아니라도 갈등 없을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도 그걸 다 덮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고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가장 귀찮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몰라요? 자식입니다. 자식은 평생 왼수예요. 맨날 돈 내놔라, 먹을 내놔라, 잔소리해서 갖고 안 주면 짜증. 남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루도 안 쳐다봐. 그런데 그렇게 자식이 속썩이고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 가난한 설적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자식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켜 놓으면 크게 되면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가슴에 그냥 창을 찌른다. 비수도 아니라니까 대창을 찌른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이 미워요 좋아요?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 허물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가 아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교회 와서 남자가 와서 눈물 쭉쭉 진짜 흘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고 올 때가 또게 돼서. 사랑해 주셔. 불쌍하잖아. 남편이 저기 앉아있네.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제일 허물이 많은 종자가 자식이야. 자식이 제일 속을 썩여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식은 사랑하니까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으려면 혹여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안 대해주고 허물이 좀 보여도 사랑으로 덮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결국은 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가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면 눈물과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어머니가 가슴 녹아내리는 고통을 안고도 정말 죽고 싶은 상처가 가슴에 짓눌려 있어도 독이 터면 벌떡일어나 부엌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 슬픈 가슴을 안고 내가 밥을 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감추고 웃는 얼굴로 내 자식에게 대해야 내 자식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이 가로막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복을 받고 교회 와서 평안해지고 교회 와서 잘 되는데 교회 와서 생색 내려고 그래. 마치 자기가 교회 다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신방 가가지고 그 영혼 불쌍해서 교회 예수는 교회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막 자기가 아쉬워서 그런 줄 알고 내가 맞아 곰이 생각하는 아 내가 십일조를 내야 교회가 유지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혹 가다가 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런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혹시 가세요. 여러분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저도 하늘에서 상급받기 위하여 내 나름대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한테 너무 고마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하나님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되기 위하여 충성하는 거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조금 심했나?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냥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래서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교회는 아이고 저 교회 가난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래도 안 돼. 어? 그리고 한국교회는 뭐가 잘못됐느냐면 교회를 사업장으로 안아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다 영적인 교회 바셀레이아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스피리추얼 게더링 하는 영적인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여든 작은 공동체가 로컬 철저 지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도 괜찮고 저 교회 이단이 아니라면 어느 교회 가도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나와 다른 교회 가지 마. 그건 이기심이에요. 그 종교든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면 성도들은 교회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교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말 하지 말고 그 교회 떠나야 돼요. 그런데 목사는 자기가 그러면 더 기도해서 영적인 만족을 주려 하지 않냐고 협박한다?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협박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스스로 짜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송이 나가겠지만 그건 정말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교회가 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얘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맞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난 김호철 목사하고는 안 맞아. 그럼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비저너리가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저너리. 즉 우리가 선교 지향적 교회면 선교의 꿈이 있고 선교하는 일을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오라. 열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든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교회 잘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도 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참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상처가 있어도 자식들의 평안을 위하여 참듯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교회의 공적인 이익을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아멘.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리콜라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17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가 나이가 76세가 될 때까지 교회 청소하고 종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성하다 보니까 많은 귀감이 되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복을 받아서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정교수가 되고 정말 명문 가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살게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중간에 아들들이 아버님 이제 수고 그만하시고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래도 끝까지 거부하고 나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일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섬겼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교회를 종을 쳐놓냐 하면 런던 사람들이 시계를 안 보고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 치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이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76살이 되었을 때 이제 몸이 쉬어해져서 아들들과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임종을 기다리려고 다 모였는데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뭐 하십니까? 누워 계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종치러 가야 된다. 예배 시간 가까워 종치러 가야 된다. 그 몸으로 비틀비틀비틀거리면서 아들의 부축을 받아서 고집을 부리며 종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나와라. 예배 나와라. 잠에서 깨어나라. 런던아 깨어나라. 런던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종 친 거예요. 몇 번 치다가 힘이 툭 떨어져 다리가 힘이 툭 떨어져 툭 주저앉아서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이 소식을 영국이 듣고 감동하고 더 나아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사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특혜를 주어서 그분을 왕족이 묻는 왕의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귀족으로 그 가문을 귀족으로 세워주고 국가에서 큰 상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야 이 세상은 영광이라고 고통이라고 해도 잠시 바람처럼 사라질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내도 마찬가지고 식당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돼. 섬기다 보면요 이렇게 욱할 때가 있어. 아멘. 나와 맞지 않는 게 나는 된장을 한 숟갈만 넣으려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오니까 막 세 숟갈을 집어넣는 거야. 욱하는 거야. 그럴 때 막 열받지 말어. 그냥 하나님이요 저 짠 거 먹어도 병 안 들게 도와주시면 기도로 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개인 하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이해가시면 아멘. 이렇게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주님의 탄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탄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 언덕 위에 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과 그 성전을 가득 메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지키는 그리고 종교인들이 사법권과 종교법과 경제와 모든 권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철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탐욕과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걸 질타하니까 선지자들을 이 더러운 악법을 그들에게 들어붙여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법도 아닌 것은 막 여러 번에 죽여버리고 급기야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간다는 것에 유의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 새로운 성도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주류 사회 속에 주류 교회 안에 들어가기 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쌩쌩 바람 불어요. 새가족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짜로 부흥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 기득권을 별거 아니라니까. 명예에 빡 장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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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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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새로운 가족 새로운 성도 중에 지보다 이쁜 게 들어오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견뎌내요. 그래서 시룩시룩 하다가 송도 가난교로 오는 거야. 왜냐하면 송도 가난교회는 그런 땅을 내가 잡아먹어 버렸어. 없어요. 묵은 땅이 없어요. 기득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한번 봉사하고 싶은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눈치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다른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날 딱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딱 등록하면 그날만 딱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 오면 새가족실에 와가지고 밥도 차려드리고 차도 갖다 드리고 내내 합니다. 다음 주부터 어디 가야 돼? 식당으로 올라가서 설거지 해야 돼. 기득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 자신들의 사악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켜내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 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 이후에 로마의 구대 황제였던 베스파시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가 AD 70년 4월에 14개 군단을 몰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이 돌더미와 쓰레기더미가 가득 차게 하고 거리마다 피마다가 되고 그리고 길을 잃어버린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네들은 길거리 헤매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놀이값이 되고 수많은 고아들이 잿더미에서 눈물고 통곡으로 지내게 되었으며 그때 전사한 사람이 11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목도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 참담함을 어떻게 기록했느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출구가 막혀 성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희망은 사라져버렸다.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 가족과 식구들이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탈진한 여자와 가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절비하였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녔으며 아무 때나 쓰러져 죽어갔다. 마리아라는 이름 하는 여인은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자식의 아들을 잡아 먹었다. 그 남은 고기를 숨겨두었고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금식을 탈취하기 위하여 들어온 강도들이 그 고기가 사람의 고기임을 알고 질급을 하고 도망을 갔다. 도시의 강도들은 칼이 잘 드나 시험하기 위해 숨은 시체나 숨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 찔러 보았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차들을 비웃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인 강도에게 죽은 자가 더 많을 정도였다. 시체가 도시 안에 가득 차 썩은 냄새가 진동하자 사람들은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성 안의 주민들이 금화를 삼키고 탈출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로마 군인들과 강도들이 금을 얻기 위하여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금화를 끄집어내었다. 그때의 하루에 2,000명이 그렇게 죽어갔다.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가장 참담하게 죽고 비참한 민족과 거리가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직자를 죽이고 자신들의 사악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결과가 이 참담한 죽음을 가져왔고 그들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인생을 살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교회에서 퍼져가는 복음과 진리가 살아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다해 나갈 때 이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때문이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경제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고